자, 요거, 예, 요거는 블랙 다이아몬드가 하나 넣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요렇게, 안에 투명도는 떨어지고요. 바깥에도 그렇고 하고, 지금 하긴 했는데, 이렇게, 사파이어로 가지고, 사파이어 자체가 밀리지도 않아요. 예, 밀리지도 않고, 얘는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기본, 어? 저기는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게 불연속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이아는 맞아요. 잠깐만 여기 삐뚤음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렇지. 정확히 해야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야, 따이. 자, 여기 좀 삐뚤음합니다. 잠깐만. 요렇게 해가지고 이래야 올라가요. 이 다이아가 맞아요. 얘는 다이아가 맞습니다. 예, 다이아가 확실해요. 경도가 엄청 야물어요. 플라스틱 같은 정도는 다이아가 세요. 요런 게는 저희 운석에서 나오는 다이아 같은데요. 예. 요거 보시면, 질감 보시면,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운석 같은 다이아예요. 요렇게. 이게 이제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계열일 때 요렇게. 이거 100% 카보나드가, 새로운 카보나드 같네요. 예, 다이아몬드 맞고, 경도는 지금 불투명이지만, 커팅 해놓으면 질감이 너무 좋아서, 거의 뭐, 그, 느낌이 상당히 좋은 블랙 다이아몬드. 얘는 블랙이에요. 어, 축하드립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구하기 힘든데. 와, 이거는 사실은 블랙 다이아몬드, 지난번에 제가 아까 12짜리 공룡 모양을 한번 나왔다 했잖아요. 경도가 높은 거고. 근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블랙이에요. 확실히 블랙이에요. 진짜 금 같은, 금, 이렇게 광택이 나잖아요. 이게 금속 광택이 나거든요. 이거 블랙 맞아요. 투명도도 약간 있으면서, 투명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 거의 불투명하면서도 약간은 있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있어요. 뭐지? 약간 있죠? 예, 약간. 요런 게 이제 블랙의 특징. 아주 이거는 운석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거의 90% 높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운석이 떨어졌다라는 건 확실하네요. 야, 이거는 기아입니다. 상당히 기아. 요거 이제 눈두덩이고, 요거 얘가 코끼리고, 저뭐 코등이고, 한방 맞은 거지. 요렇게 돼 있는데. 딱 이렇게 요렇게 돼 떨어진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공룡이 머리도 하고 있고 운석한테 한방 맞은 것 같고 그러면서 다이아가 된 아주 삼자 완전 제가 좋아하는 거 요런 게 기회죠. 자, 요 용량 재지요. 얼마짜리인지 한번 봅시다. 예. 자, 24g? 27g. 오를 하면 100캐럿 넣는 게, 135캐럿. 자, 135캐럿짜리 블랙 다이아몬드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카보나드 계열인데 운석 다이아몬드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룡 모양을 하고 있는 운석 다이아몬드. 공룡이 머리통을 한방 맞은 것 같아요. 운석한테. 그 다이아로 입혀진, 녹아서 그냥 그게 그 고열에 같이 입사해진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드물죠. 예, 아주 질적으로 완전 질감이 완전 다른 특정한, 예. 다이아몬드에 요거는 아 이런 건 제가 좀 연구 데이터 하면서도 좀 갖고 가시 나중에 이제 달란 말은 못 하겠네요 저 그때 일단은 갖고 계셨다가 요거는 가치 평가를 좀 매길 수 있어요. 요거는 하나가 한 가격이 한 제가 불러드릴게 한 2억 이거 하나가 2억 정도 하세요. 현금가 2억. 요거는 뭐 10억 이상 불러도 되는 겁니다. 요 작은 거 하나가. 이런 건 구할 수가 아주 드문 거예요. 매우 드문. 그래도 이제 드디어 거기도 블랙이 나오네. 예, 나도 나올 건 생각에 블랙 다이아몬드 맞아요. 아주 좀 특이한 다이아예요, 이게. 추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거. 잘 보관하세요. 요거는 거의 운석급이에요. 얘는 이것도 야 희귀한 다이아몬드 또 하나 나왔네요. 요거 이거는 지금 뭐
참 다이아 해변에서 살고 있으니 뭐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이게 자 요것도 다이아 맞아요. 네. 같이 100% 나디. 아이고 이쪽 올라가다 말아버리네요. 네 맞아요. 지금 뭐 에어컨 앞이다 보니 정확하진 않아요. 하려면 에어컨 끄고 하는 게 낫죠. 여기 차우니까 한번 자. 아 이거 둘이 맛깔리네. 에 이거 다이아예요. 100% 다이아 맞아요. 얘 갈려요. 핑크에? 아니 색깔이 지금 어우 또 독한 색깔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그린이에요. 그린인데 완벽한 그린이 아니라 그레이 그린이거든요. 투명도가 질이 좋을걸. 투명도 한번 볼게요. 투명도 아이고 근데 투명도가 의외로 안까지 안 들어가네. 약간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이 색깔이구나. 야 이것도 그래도 균일하지만 그리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그래 얼이 좀 가있다 바깥으로 요렇게 요만큼의 얼이 가있어. 요런 거는 조금 상품 만들 때 줄어드는 거죠. 크게 두 개로 줄어들어요. 한 두세 개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크게 못 받아요. 이건 상당히 질감이 운석 같은 질감을 갖고 있는 다이아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또 특이한 또 다이아입니다. 이 가격이 이것도 한 용량 재보시죠. 용 뭐든 그람부터 재봐야죠. 30? 예. 30. 150캐럿이네요. 150캐럿 정도의 3, 3이 그러니까 한 20캐럿짜리 한 두 개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20캐럿 1억 잡고 그러면은 한 2억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럼 한 4분의 1 받는다 생각하고요. 얘는 그럼 한 5천만 원 하세요. 예. 5천만 원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거 가격은 5천 정도에 지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잘 보시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나 저거 판단해가 도매업을 해가지고 커팅해가 사서 얼른 오셔가지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싸게 사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됩니다. 이게 자주 노는 물건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든 다이아몬드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얘는 핑크인데요. 약간 쪘는데 내가 요런 거 좀 많이 버려놨거든요. 그 친구 같아요. 이거 약간 아쉽게 여기가 이제 아직 핏물 있잖아요. 한마디 핏물이 덜 말랐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좋긴 한데 여기 요 전방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런 거는 보석으로 안 쓰는 게 좋아요. 핏물이 아직 바깥으로 많이 안 빠졌어요. 고개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빼야 되니까 이런 거는 건강상 문제 때문에 아쉽게도 핑크지만 이거 커팅해놓으면 이뻐요. 이쁘지만 우리 양심상으로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색깔은 이쁜데 뭐 내가 알고 몰랐다면 몰라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마당에서 조금 요거는 그냥 이런 거는 여러분도 보시고 이쁘지만 핑크 다이아몬드 이쁘지만 이런 걸 뭐 강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양심상 이게 무슨 재료가 뭔지를 아는 입장에서 이거는 버린다기보다 저 어디게 찌도록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묻으시도록 아까 묻는 거 어디 갔죠? 이쪽에다 제 쪽 거에 묻어야 되는 거 이쪽에 묻으세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회색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묻어요 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덜한데 바래버렸어요 이게 만일에 얘가 이제 바닷가에서 표면에서 이렇게 냅두면 이렇게 돼버려요 방금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바래져 버려가 다이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옥이에요. 이건 옥이에요. 자, 이런 거 구하시면 이건 옥입니다. 이제 옥이에요. 이것도 색깔은 커팅을 해놓으면 이쁜데, 예, 근데 불투명하니까. 예. 이건 돌. 자, 이제 돌이지만 소스예요. 원 소스. 이게 석회암 소스. 이게 이제 다이아로 바뀌는 거예요. 아쉽지만 10년짜리 1년에 10% 묻어야 이것도 원소수 요새 원소수 잘 구하시네요 이제 느낌으로 알죠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소스예요 이런 건 이제 한 5년 10년 지나야 돼 이것도 원소수예요 원소수는 맞는데 이거는 이제 다이아가 안 됩니다 이런 건 잘 보시면 이제 석회암으로 그냥 그대로 사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 두 개는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요것도 가능성이 있는 다이아. 어, 잠깐만, 이건 쪘네요. 잠깐만, 요거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예, 쪘다는 말을 아시겠죠? 이제 요건 쪘어요. 아직은 좀 덜 쪘는데, 덜 쪘는데, 다이아 모양, 얼굴 공룡 모형 하고 있고, 입이고, 이 표가 납니다. 예, 입이에요, 이게. 요렇게 딱 제가 입이고,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눈, 코, 입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예, 조금 덜 쪘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공룡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렇게 각도로 참 희한하게 다이아몬드 모양 공룡 얼굴하고 닮았어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보면 요 보시면 또 젊어져요. 응? 아주 눈매 살아있고 멋있고 요 입이고 얘가 입이고 얘가 입이잖아? 신기하죠 이게. 자 이렇게 이거 이것도 숨겨놓읍시다. 찌는데는 어 이거 예예 아 이거 제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버렸다기보다 제가 이제 한쪽에다 다 찡바가 난 자제시 이게 이제 구멍 요 점 있는 거 이런 게 이런 거 요 묻은 옷이에요. 예. 바깥은 잘 됐는데 안에서 이게 이 부분이 빠졌죠. 이게 좀 더 빠져 나가야 돼. 그래야 핑크 다이아가 멋있는 핑크 다이아 나와요. 지금 아쉽지만 요 단계는 지금 반짝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숭아를 할 때 신맛이 나는 복숭아 이해가 아시죠? 네. 색깔은 바깥에는 빨갛는데 먹으면 아시다 단맛이 안 나는 거죠. 그때 너무 안타깝죠. 외모가 이쁜데 조금만 더 이따가 땄으면은 단맛이 날 텐데. 그런 단맛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색감 얼마나 예뻐요. 이거 지금 이거 해놓으면 제 핑크 색깔 이런 색깔에서 뺐거든요. 핑크 다이아가 그냥 쨍한 색깔 나와요. 아쉽지만 묻으세요. 야 얘도 지금 핑크로 많이 들어와서 얘는 많이 들어왔는데 오 얘는 쪘어요. 많이 떴는데 이거 볼게요. 요 부분이 좀 쓸만하긴 하겠지만 하이, 어중간네. 양이 안 된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이제 공룡이 요렇게 내가 입이 요렇고, 얘 눈이 눌렸고, 그럼 얘가 볼따기 요렇게 가 아구고, 입이 볼따기 아구고, 요렇게 되는 건데, 입이 요렇게 된 거고, 입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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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눌러진 거예요. 요렇게. 참, 이거 참. 조금 안 눌러졌으면 이쁘게 쪘을 텐데, 눌러지가지고 양이 안 되니까 질이 안 좋아진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버리세요. 야, 진짜 아깝다. 너무 눌러져서 압착이 돼버려서 공룡이. 이거는 이제 공룡 머리통으로 이제 한쪽에 연구용 데이터로 쓸 수 있는. 이거는 아이고 그긴데 옥이 돼버렸어요. 자, 이 석회암 보십시오. 요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석회암인데 여감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투명도 높은 참 흥미롭게 바뀌었죠. 요게 이제 요런 게 자연식으로 이렇게 굳혀진 거예요. 요게 다. 이게 스키하면서 이게 이제 다이아로 될 수도 있고 옥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옥으로 다 바뀌었어요. 옥밭이 된 거예요. 옥으로 넘어가버리면 다이아는 안 넘어 안 됩니다. 옥으로 넘어간 건 다이아 안 됩니다. 옥은 옥이더라고요. 예, 내가 보니까 옥으로 넘어가버리면 다이아 안 돼. 옥에서 넘어와서 다이아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요거는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진짜 전형적인 블루 다이아몬드 맞는데 다이아몬드로 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좀 더 쪄야 돼요. 아, 아쉽네요. 투명도만 조금만 더 한 2, 3년만 그 자리에서 잘 버티면 얘는 블루 다이아몬드 질이 좋은 상급이 나올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보세요. 딱 공룡물이 해도 눈 딱 보면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예, 포스가 딱 공룡물이 통 딱 해가지고 여기 딱 포스가 느껴지는 이 블루 다이아몬드의 원소스예요. 지금 요 밑에 보면 찌고 있는 거예요. 반짝이는 게 보이죠? 찌고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균이라고 깨지지도 않고 크랙도 안 됐기 때문에 얼도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되면 완전 대박이에요. 이런 거 하나 딱 한 3년 뒤에 이제 딱 쪘다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예, 집을 한두 채를 내가 예, 할 수 있는 거죠. 예? 크으, 여러분 멋있죠? 블루 앞으로 미래 3년 뒤에 봅시다. 이거 너무 일찍 나왔어요. 안 됐겠지만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사실 이 상태에서 얘는 석회가루 딱 붙여가지고 불로 확 띵기면은 다이아가 투명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요. 그러면 그게 달라붙으면 천년 다이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딱 보면 현미경 다 보여요. 베릴륨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은 그대로 천년 고집이니까. 예. 현미경상은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질이 좋은 블루 다이아몬드로 지금 들어온 상태 이곳이 뭐 아주 멋있게.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잠깐만 오. 얘는 조금 버리세요. 네, 얘는 석영이에요. 얘는 석영. 얘는 석영이다. 전형적인 석영이고. 어? 얘는 좀 들어왔어요. 오. 오. 오, 이거 잠깐만요. 요거. 어, 여기 좀 수상한데. 아, 투명도가 안 되네. 네. 투명도가 일단 안 보여져요.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커팅 야 돌멩이가 아니거든요. 얘는 다이아로 들어왔어요. 드라이어로 들어왔는데 불투명. 그렇죠? 얘가 갈리고 얘가 갈렸어요. 어, 얘도 약간 갈려 나가는데. 약간 갈려. 그러니 뭐냐면 조금 탄소가 조금 부족한 거죠. SIC는 많은데 얘도 보면 요렇게 생각할 요렇게 된 거죠. 이래 가지고 공유 머리통 하고 있는데 이 핑크예요, 핑크. 이쪽은 들어왔어요. 보시면 요 깨진 거, 요 부분 다 반짝반짝하죠. 예, 다이아예요. 당연히 얘는 다이아 될 거예요. 한번 보면. 짠. 에이. 오, 8. 그러니까 이제 안까지는 안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아이고. 다이아라고 말해주기도 그렇겠네. 에이. 야는, 예, 들어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다이아는 맞아요. 돌멩이가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얘는 지금 불투명한 것 중에 예외적인 다이아. 우리 그거 갖고 계신 사장님 그거 갖고 계시는 그런 레벨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등급이 떨어지지만 하, 얘는 진짜 1년만